모바일 아침. 모바일 아침에 딱 이게 차들. 거울이 지쳐 이거를 치고 된다. 와, 동민이 로마 왔네. 황제들의 거리다. 여기가요? 어, 요 앞에. 요, 이렇게 이래요? 어. 이게 그 로마의 휴일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 그 공주가 군대 사열 받는 장면 같은 거 보죠? 네. 군대가 막 뛰어가는 거. 우리나라 국군의 날처럼. 아. 여기다. 와, 엄청 큰 게 있었나 보네요. 어, 저기 계시네. 권쌤 저기 계시네. 오, 다 보인다. 이 누구야? 저한테 여기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응. 우리 옛날에 사진 참 많이 찍었는데 뭐 잘 몰랐고. 일단 식당 예약했는데 1시 하려 했더니 1시 없대. 그래서 일찍 45분 했어. 그래, 45분에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럼 45분에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늦잖아. 동민이가 가가지고 주소 주면 미리 주소 하나 줘요. 자리만 잡아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다 한다고. 넥타이였네. 나 넥타이 할걸. 반칙 아니야? 넥타이 아니야? 넥타이 아니야. 이렇게 해볼까 봐 내가 초점을 꼴로 해가지고. 오늘 잘 잤어요? 어제요? 응. 네. 오늘 아침에 전기 나갔어요. 전기? 네. 왜? 밥솥이랑 인덕션이랑 같이 썼다가. 아, 밥솥 위험해. 오늘 우리 뜨거운 물 안 나와가지고 오늘 찬물에 머리가. 왜요? 전기 나가가지고. 그럼 좀 합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3분 전인데, 그래서 준비할까요? 네. 로마의 최종? 네. 로마 최종. 자,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괜히 마스크 또 김이 짜가지고. 네, 오늘 드디어 월요일이 왔습니다. 22일이 오고야 말았네요. 드디어. 네. 드디어 제가 로마에 왔습니다. 권쌤이 허락해 줘가지고. 아, 허락은? 처음에 안 된다 그랬는데. 아, 로마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도서관이 있었죠? 네.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거기에 극장이 있었죠? 거기에 목욕탕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순돌이님 고맙습니다. 그라찌밀레. 아, 고맙습니다. 이부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 여러분. 도준현 네. TV에서 9시에 뵙겠습니다. 살루떼.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루떼. 그라찌밀레. 종료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갑시다. 네. 절로 나가야 된다. 여기로 나갈 수 없나 본데? 여기 나가면 제일 좋긴 한데? 스피시널 non, pos- non possiamo uscire qua. No, di qua no, signori, in fondo. Ok, grazie. Va bene. Arrivederci. Good luck. Yeah, grazie. Buona giornata, grazie. 와, 아니, 중국 안방이었어 지금. 한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뭐 중국 안방이에요. 잘 됐는데. 근데 80몇 분 들어오셨대? 아, 그거는 거기서 안 떠요. 400몇 명, 500몇 명 됐을 때. 400명 넘었어요. 어, 그래? 네. 어, 80명 보이는데? 아, 이상하게 나중에 또 어쨌든 30명에서 멈춘 데도 있고. 이건 그렇더라고요. 그거 좋네.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하는 거. 아, 나름 좋죠. 아, 내가 좀 중구난방이지 않았어요? 아, 아니 아니. 좀 이렇게 집중이 됐나 모르겠다. 아, 멋지다. 좋네. 아, 여기 지나가면 좋은데. 동민아, 저 백화점 가가지고 뭐 좀 사와. 오늘 저 백화점이었어. 동전 하나만 찾으면 넌 카메라 나도 가버리는 거 아니야? 학교 공부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공부할 필요 없지. 저 동전 두 개 잡았는데요.
동미 씨 일본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이번에 가야겠네. 동미 또 내 딸 오는 거 아이가? 가면 또 저는요 네. 우동이란 거 비행기 타는데 뒷좌석에 앉아있고 아니면 제가 땅콩 나눠주고 나도 또 스시하고 돈까스 뭐 라면 먹고 와야지. 동미야 기둥으로 1시간 반 있었다. 그러니까 인사 빼고도 1시간 15분 기둥으로. 와 기둥 하나로 진짜 대단해. 사람들 세워놨으면 난리 났어요. 랜선이니까 이렇게 이게 랜선 터 내력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세워놓고 1시간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심리적인 거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난 뭐 한 얘기도 없고 완전 꿀빠네. 1부에서 어? 2부에서 내가 나 밥 먹게 해주고 이제 2부에서 해야지. 2부에 뭐 땡겨야 돼요? 그래 우리 서로 이렇게 포맛이 아. 있잖아. 아이고 1부는 내가 주로 하고 2부는 별쌤이 해가지고. 네. 동민아 이거 옛날에 이게 아파트였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 이거요? 어 이거요? 조정 건물이요? 어 이거 이제 밑에 내려다봐. 요게 건물이 다가 아니야. 이거 봐봐. 그지? 선글라스 써야 되겠는데? 선글라스 써야 돼. 네. 선글라스 가져오셨어요? 네. 선글라스 쓰고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글라스 쓰면 싫어할까봐 안 쓰거든? 지나 갈 때 가끔씩 이제 아니 얼굴도 저기 마스크도 가렸는데 네. 눈까지 가리면 아 식당에서 쓰고 먹어도 되잖아. 아 그러네. 아 색감 되게 이쁘게 나온다. 어우 그림처럼 나온다. 권쌤 진짜 이거 나한테 돈 주고 사야 된다. 어, 지금 장난 아니야. 그림이야 색감이. 그지? 네. 이거 대문 사진으로 바꿔라. 야 이거는 진짜 나한테 돈 주고 사야 된다. 너무 멋지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1등인 것 같은데? 됐나? 제 눈이 띄던 건가요? 12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살롯데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와 이 시간까지 377명. 아니 이게 어떻게 얘기가 없어가지고 먹방만 있는 건데 500명 넘어지 520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아이고 네가 돈 안 냈니? 아 뭘 내요. 아, 내가 점심은 계속 사기로 했잖아. 그건 뭐 내가 그래야지 계속 오지. 상카미 로마 언니 또 그래 그러면 첫날만 사고 내일부터 내가 다 살 거야. 뭘 다 사요? 아니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아,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 동민아 진짜 맛있어. 괜찮죠? 어 진짜 맛있어. 나중에 또 뭐 저기 초 아니어도 자를 거라고. 아니 이거 얘기는 진짜 잘한 거야. 오늘 진짜 찐이었다. 아, 나 양고기에서 넘어갔다 진짜. 동민아 이 솔직히 맛있었지? 네 진짜 맛있었어. 티라미수 끝내줬지? 네. 와, 이거 오늘 내가 더웠거든? 좀 이게 그리고 내가 햇볕을 받고 있었잖아. 와 기가 막히다. 사실 진짜 저런 데서 내 티라미수 뭐? 이래 생각했거든? 그게 내 처음에 언뜻 티라미수 안 시켰잖아. 아, 나는 그런 티라미수 시켜보는 게 실패하더라도 그 집에 약간 기본을 알 수 있지. 아, 맞아. 요만한. 기본을 알 수 있지. 세바의 그 개그가 안 나온 거 아쉬워하는 분도 몇 분 있었고. 세바의 개그? 나같이? 아니, 그런 개그들 있잖아요. 세바가 와서 했던 그런 개그들이 조금 없는 거에 대해 아쉬움을 하는 분들 몇 분 댓글이 보였고. 네. 오늘 느낀 거지만 동민 씨한테 나 먹방을 해줄까봐. 먹방 잘해. 아니, 먹방 잘하는 걸 떠나서 그냥 이런 직접 세기보다는 그냥 먹을 때 눈이 제일 빛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내가 감동을 받는 거 먹을 것밖에 없을 것 같아. 남은 거 이거 밖에 없어. 네, 근데 실제 없이 옆에 얘기하고 실제 얘기한 것 같아. 아, 네 오늘 그 저기 뭐야 원쌤 온다고 밥 많이 해놨지? 네. 밥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는데? 근데 밥을 해놨는데 밥 하다가 밥이 설익었을 거야. 하다가 꺼져가지고? 꺼져가지고. 괜찮아요. 뭐 이제 올해 물 붓고 또 이제 빼놓으면 될 거야 뭐. 어쩐지 깜깜해. 타세요. 타세요. 전 나중에. 탈수 있는데? 네? 탈수 있어? 탈수 있다고요?
동네 우리하고 차는 별로 안 좋은데 저건 저거 아 이게 진짜 억지로 만든 거라 진짜 길게 너무 조심해 진짜 불편하지 그러니까 4층 꼭대기자 이거 막 닫기도 전에 움직이잖아요 이게 너무 아파요 내 스타일이긴 해 네. 이건 날씨가 너무 급박한데 어? 베니스 갔다 와가지고 너무 오늘 좀 심하다 베니스로 가는데 이거 내가 쓴 책이야 책 부분의 일부를 내가 오늘 한번 읽으면서 아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거? 내가 뭐 요만큼만 있는 건데 잠깐만 키고 음악 살짝 넣어주면서 음악하고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도록 음악은 조금 생기발랄한 것 같다? 네, 뭐 그래. 좋을 것 같아요. 동민이 니가 오늘 끌지는 걸로. 네. 뭐야? 노래 공자. 어제 전부 떠들려? 아니, 전은 아닌데. 어, 시작해요? 눌러요? 어, 네. 저기 먼지 한번 안 보면 봐줄래? 그거 놔두고 이제 먼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뭐라고? 어 그거는 이거 왜 그쪽이야 얘 왜 들어 오래 갈 것 같으냐 상상한 것 같은데 어디? 바로 옆에? 네 여기 테라스 우리 테라스 알지? 건너편이다 건너편 테라스 아 그럼 뭐 얘기 못하지 음악 틀어줘야 돼 소리가 시작할게요. 네. 음악 틀고 목소리 넣어주고 음악을 약간 낮춰주고 쉬운 게 없네. 오늘 잘 나갔다 했는데 청소하기 시작하네. 지금 스튜디오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모리코네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되게 들어오셨네요. 오 여러분 모리코네님 조경님 안녕하세요. 크게 배고프진 않은데? 얼마 배고픈데? 아 그래요? 빨리 들어가서 저기 동민스? 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설 읽는 거 괜찮았나? 오 좋았어요 그 쌤 그 글 읽으면서 그 음악 진짜 잘하더라 완전 대박 그 진짜 부럽다 제발 카메라를 좀 보세요 권 쌤만 보지 말고 크게 잘 안 돼 네 하나 더 수평을 못 잡아요. 내가 수평 못 잡지? 네. 너 얘기했잖아. 저걸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반이. 어디쯤 온다고 연락이 왔나요? 여기 누가 한번 가져오죠? 그냥 바지에 뭐 묻었어요. 이거. 동민, 와, 처음 오는데 어때? 네. 좋지? 선생님, 이거 우리 키라트 괜찮아요? 아, 살루테. 살루테. 하루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너무 많이 했어. 오늘 기운 대로 먹기로 했잖아 오늘. 그러니까. 야 동민아 벌써 4부다. 나 이렇게 다녔네 지금까지. 네. 내가 뒤에 배경 이거 재밌네. 나 처음 알았네 진짜.